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임명된 지정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냐냐와 스바디하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사야하여 바세엘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마세아와 이스마엘과 다니엘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라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어 문지 중에서는 샬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마리아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비아민과 엘리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띠아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띠아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야난과 하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사알과 여레못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번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딴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나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띠아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야다야와 막다느베와 사샤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아 미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같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이름이 복잡하죠. 이름이 복잡하고. 발표를 하거나 얘기를 하실 때 이걸 읽고 하시면 좋겠어요. 혀가 풀리고 입술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틀째 연속해서 깊이 묵상하는 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가정을 떠나보내는 일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분리되는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 또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과 또 목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한 백성을 심판하는 일에 설 수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리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자녀 학대 문제가 한국 사회에 갑자기 새삼스럽게 전혀 없다가 요즘 생겨난 일처럼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입법을 하고 여러 가지 자녀 체벌에 대한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있어온 일인데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부모만이 체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 필요한 거겠죠. 그렇지 않고 체벌이 도구화 된다면 그건 자녀라도 아마
학대라는 얘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일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인을 누가 분리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자아는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자아에게 명분을 주고 죄가 가서 많은 일을 해줍니다. 욕망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굳은 일을 대신해주고 또 뒤치닥거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아는 죄에 대한 의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졌을 때 와서 다 해결해주고 또 명분을 만들어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감싸준, 그래서 한통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아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심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13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113가정이 헤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처참한 일은 아니었어요. 또 말씀해 보면 이 이방인 여인들과 가정을 떠나보내는 일에는 또 절차와 마땅한 보상이 있었던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정체성은 대단히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무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이방인 여인들하고 섞은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하고 합해지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시리아가 자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싹 없애버린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 구소련, 소비에트 유니온 아래에 있던 그 탄자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면 원래 인종이 슬라브 쪽이 아니죠. 우리하고 가까운 인종인데 가보면 슬라브하고 섞였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유럽적인 용모를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이뻐요.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은 비슷한 것 같은데 눈은 서양 쪽이고 또 슬라브 쪽이어가지고요. 남자도 여자도 이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체성이 이제 점차 물론 인종적인, 민족적인 정체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외모적인 정체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모세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모의 정체성이 오히려 저쪽이 더 강한 거예요. 이방 민족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무도. 한 3, 4대가 섞여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3, 4대가 이쪽으로 섞이고 저쪽으로 섞이고 저쪽으로 섞이고 이쪽으로 섞이고. 그러니까 그중에서는 무슨 부모 중에는 라마 승려도 있는 거고. 라마 승려 결혼 안 하나요? 그 다음에 무슬림도 있는 거고
또 무당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는요? 없죠. 없어요. 그렇게 서너 번 섞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출애굽? 그게 뭐예요? 누가 했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저쪽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야. 근데 무슨 출애굽?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에집트에서 오지 않았다고, 그런 거와 같죠.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를 지켜주셨죠. 다윗의 뿌리를 지켜주셔서 바벨론 유수 70년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그 정체성을 지켰거든요. 그건 사실은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모델이 됐죠. 예. 우리 고려시대 사육신 그리고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 시조를 지어서 자기들의 충성심과 정절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려 죽을 진들 체미는 하나인 것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창시개명을 강요당했잖아요. 벨드 사살로 이름이 바뀌고 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른 역사와 다른 문화와 다른 복식과 다른 예절과 또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워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없었다면 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숨을 건 그러한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품에 품고 끝까지 지켜내고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러려고 했던 거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혼절을 하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때에 남방 시내를 되돌리시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전부 다 그 성전을 꿈꾸며 지은 노래들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올라가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서고 그 문에 우리가 들어서며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1차 귀환 팀들이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80년이 지나고 에스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8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80년 사이에 다시 사마리아의 케이스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 중에 예쁜 여자들이 없었던지 아니면은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없었던지 이방 여인들을 그들이 탐하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 돼서 그렇죠? 유행이 돼서 그들 가운데 그러고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다면 무슨 문제가 됐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뭐 문제가 됐나요?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죠. 예. 나오미보다 훨씬 더 진실된 신앙을 계승하죠, 루스는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는 마라의 쓴 물처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여인이라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래서 패배자로 베들레헴에 돌아갈 뻔 알았는데 예 제자 훈련해가지고 열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다윗 왕의 뿌리가 되는 모태가 되는 예 그 구속사의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나오면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제가 종종 모압댁이라고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가서 볼 때에 그 역사를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또 그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그 역사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집시같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 나그네인데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멸시받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가 추진이 안 되잖아요. 성전을 짓는 거, 성벽을 세우는 거, 아무것도 추진이 안 돼요. 왜 해야 돼? 예,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려고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왔던가?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지 않은데 가서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히고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까 전부 다. 뭐 큐티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집세가 올랐다. 그러니까 전원이 집세 오른 것 같고 큐티하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질병이 돈다. 그러니까 질병, 의료보험 체계 뭐 그거 가지고 전부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이 전부 다 그리 표류해가 버리면 다 똑같아요. 결론은 버킹검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버킹검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또 주님 앞에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근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고요? 아무나 못해요. 예, 결국은 113가정이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잖아요. 에스라가 왜 끝없는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코 붙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유랑시키고 연단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말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명명하시고 그들에게는 칼을 잡지 못하게 하고 왜 무너뜨리시는지,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시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네. 큰 기업체에서 사장으로 은퇴한 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전에 그 회사 내 감사실에서 일을 했는데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정리하는 일을, 그러니까 칼을 잡은 거죠. 신실한 이 친구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면서도 계속 악몽을 꾸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비위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또 그것대로 처리를 하긴 하는데 자기하고 오랜 세월 함께 온 동료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정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하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악몽을 꾸고 힘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역시 권력만 탐하고 자기 자신도 비위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는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처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잖아요. 죄와 은혜를 같이 섞어놓고 생명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암세포를 놔두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손발이 썩어 들어가면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요. 전문적인 정말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부모만이 자녀를 나무래고 체벌할 수 있는 거죠. 에스라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거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어제 말씀에 아니요, 그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소망이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쫓아보내라 그런 일을 시키지는 않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죄의 성향을 잘라내는 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에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에 심은 자는 영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잘못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욕망을 따라 잘못 심었고 그들은 다시 역사를 되풀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사의 줄기가 끝나고 그들의 미션이 incomplete, 미완성으로 끝날 위험에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인종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잘못 심은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영으로 심어서 영에서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주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그와 같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선 검이 되는 말씀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5장 6장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5대 제사에서 속건제는 구체적인 보상이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물론 비의도적인 죄,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요 보상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비의도적인 죄로서 성물을 오용하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남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아니면은 신실하지 못한 죄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가로채면 그 재산을 다 변상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재산 가치의 20%를 보상하도록 했고, 그리고 수량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또 표를 삼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는데 그들이 피해자처럼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느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고 그들이 속건제로 양을, 수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잘못 심은 죄를. 그래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범죄한 것,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다시 사라지고 다시 그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알았다면 처음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죠, 그죠? 처음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또 그래서 배타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불신앙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러죠? 불신앙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인기도 좋고 그런데 보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부딪히는 거야. 일생 동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본인을 위해 기도할 사람도 꽤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있는데도 못하는 것은 뭐예요? 너무 고르는 거지. 어쨌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람 만나야죠. 그래야 일생 동안 인생을 보는 눈이 같잖아요. 또 물론 그 안에서도 성품이 다르고 뭐 성향이 다르지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다 달라요. 일생 동안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행해요. 불행해.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른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맞지 않으니까. 물론 20년 기도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죠. 예, 여러분 중에도 있고. 예, 돌아온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고. 예, 이 중에도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오신 분들 너무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적은 거예요. 맞아.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런 믿음 안에서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그르치기 시작합니다. 신앙 문제와 저기 내면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부딪히고 그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소모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소모전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해할 줄을 모르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나일홍 신자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세상 것 다 즐기고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당만 한 번씩 가주는. 예. 그러면 괜찮아요. 서로 통해. 예. 안 그러면 사사건건 부딪혀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이 에스라와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죠. 만약에 여기서 끊어졌다면 구약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구약성경이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이 뿌리가 어디가 될지를 몰라요. 지켜낸 뿌리가 없어. 예수님이 지켜낸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저기 뭐 블레셋 종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에스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약속의 뿌리를, 구원의 역사의 뿌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 복음의 바로 그 정체성이, 복음 DNA가 우리가 자칫 한눈을 파는 사이에 복음이 사라져버리면요. 예,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남으면 자녀 잘 키우는 법, 어느 교회 가든지 핵심은요, 예배라고 이상하게 말발타, 살발타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와가지고 예, 자녀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 까르르 까르르 웃고
교회에서 책자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 예? 리더십,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상한 감정을 치유받는 법,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전부가 되면요. 그래서 아, 오늘 좋은 얘기 참 많이 듣고, 예, 너무나 좋은데 너무 유익해. 예, 우리는 멤버십 트레이닝 하고 왔어. 뭐 DTS, MTS, 뭐 STS 이런 거 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유익하다고 유익하다고 유익한 게 영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 있던 얘기야. 그 모든 것들은 오늘날 전부 다 풀어졌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날에는 그 대신에 사회복지 얘기하고 인간 존엄성에서 얘기하고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납골당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얘기야. 그러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런 게 아, 성경에 옛날에 그런 거 믿고 있던 신앙 전통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웃기게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기는 뭘 와? 그런 게 어딨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도 사라지고 우리들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비참하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어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주님 그 일을 이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가정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상의 일들보다 귀합니다. 자녀들 취미생활하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직장 잡는 일보다 귀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거 갖고 큐티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그러고 나면 예수님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관심에서 죄의 욕구와 죄의 요청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일도 잘 될 거예요. 가정도 일터도 모든 일도 오고 오는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날선 검처럼 있을 때에 죄가 와서 까부르지 못할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킴이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일상보다 더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배하고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요.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